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룸밋의 조시입니다. 가족들과 화목하게 보내는 한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5월 첫째 주 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차기 클램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5에 폴더형 커버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이라고 아이스 유니버스가 주장했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아이스 유니버스는 갤럭시 Z 플립 5 렌더링을 공개하며 갤럭시 Z 플립 5에 폴더 모양의 외부 스크린이 탑재된다며 이제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렌더링을 보면 갤럭시 Z 플립 5 후면에는 육안으로 봐도 3인치 이상의 대형 커버 디스플레이를 탑재합니다.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는 3.2에서 3.4인치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이르면 7월 마지막 주 갤럭시 언팩을 열고 갤럭시 Z 플립 5, 갤럭시 Z 폴드 5 등 차세대 폴더블 폰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부산에서 이벤트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차세대 엑시노스 2400 칩셋의 긱벤치 점수가 온라인에 유출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팁스터 코너에 따르면 엑시노스 2400 칩셋의 긱벤치 5 평균 점수는 싱글코어 1530점, 멀티코어 6210점을 기록했으며 최대 점수는 싱글코어 1711점, 멀티코어 6967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유출된 스펙시트에 따르면 엑시노스 2400 칩셋은 3.10GHz 클럭에서 실행되는 코어텍스 X4 슈퍼코어 1개, 코어텍스 A720 CPU 코어 5개, 코어텍스 A520 CPU 코어 4개 등 총 10개의 CPU 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엑시노스 2400 칩셋의 7000점에 육박하는 멀티코어 점수는 데카코어의 위력일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싱글코어보다 멀티코어 성능이 우선시되고 있어 만약 최종 제품에서도 비슷한 점수를 뽑아준다면 멀티태스킹 작업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엑시노스 2400 칩셋에는 AMD의 RDNA2 아키텍처 성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컴퓨터 유닛 CU가 12개로 늘어난 새로운 엑스클립스 940 커스텀 GPU가 탑재되면서 GPU 성능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엑시노스 2400 칩셋은 삼성 파운드리의 개선된 4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해 제조되며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이하 FOWLP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엑시노스 2200의 성능이 스냅드래곤 칩셋에 미치지 못하자 갤럭시 S23 시리즈에서는 엑시노스 2300 탑재를 포기하고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셋을 전량 탑재했지만 내년에는 삼성이 갤럭시 S24 시리즈 일부 모델에 엑시노스 2400 칩셋을 다시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 9to5 맥이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최신 CAD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폰 15 프로 렌더링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새로운 솔리드 스테이트 볼륨 버튼이 제공될 것이란 소문이 전해졌으나 최근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기존 디자인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9to5 맥이 공개한 렌더링 역시 볼륨 버튼이 전통적인 디자인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만 음소거 버튼은 새로운 음소거 위치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음소거 스위치는 애플워치 울트라에서 제공하는 액션 버튼처럼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새로운 음소거 스위치는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 2종만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의 경우 잠망경 줌 렌즈가 탑재되면서 후면 카메라 범프가 전작보다 약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 아이폰 15 시리즈는 프레임이 아이폰 14 시리즈보다 훨씬 더 둥글게 처리되고 프로 모델은 더 좁은 베젤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타임즈에 따르면 TSMC의 현재 3나노미터 공정 수율이 약 55%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반도체 칩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TSMC 1세대 3나노미터 공정은 기존 5나노미터 공정 대비 속도는 10에서 15%, 전력 효율성은 25%에서 30% 정도 개선되었지만 수율이 이대로라면 애플의 공급 차질도 예상되지만 무엇보다도 인텔, 엔비디아, AMD 등 다른 고객들의 물량들도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삼성 파운드리는 4나노미터 공정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며 고객은 테스트 칩을 제작하는 것도 있다고 하며 2025년 2나노미터 양산 목표를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테크 커뮤니티를 통해 윈도우 클라이언트 로드맵을 업데이트하고 윈도우 10 운영체제의 2025년 10월 지원 종료를 확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0 엔터프라이즈, 윈도우 10 에듀케이션, 윈도우 10 홈, 윈도우 10 프로 버전은 라이프 사이클 페이지에 설명된 대로 2025년 10월 14일 지원이 종료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버전인 22H2가 윈도우 10의 최종 버전이며 모든 에디션은 해당 날짜까지 월간 보안 업데이트 릴리즈가 계속 지원된다며 기존 LTSC 릴리즈는 특정 수명 주기에 따라 해당 날짜 이후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1 LTSC 릴리즈를 2024년 하반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윈도우 11 엔터프라이즈 LTSC, 윈도우 11 IoT 엔터프라이즈 LTSC 릴리즈가 포함됩니다. 자, 여기까지 5월 첫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갤럭시 플래그십 폴더블 폰이 조기 출시될 가능성이 보이는 가운데 5월 첫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미스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